You love a haunted, haunted house. Oh, could you love me now? A haunted, haunted house. I'm a haunted house.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처 풀업과 타임라이터 풀업 하는 법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본 턱걸이를 10개 이상 충분히 가볍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철봉 운동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동작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작을 보겠습니다. 아처 풀업은 철봉을 넓게 잡은 상태에서 한쪽은 당기고 한쪽 팔은 펴서 철봉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어깨와 팔꿈치에 많은 힘이 필요한 동작이고 어깨와 팔꿈치 등뿐만 아니라 복근의 힘도 많이 필요로 하는 제법 난이도가 있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고 좌우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동작이 타입 라이터 풀업입니다. 기준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풀업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턱걸이가 10개, 15개 이상 좋은 자세로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운동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과 몸에 열을 올려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연습할 때 처음에는 팔을 끝까지 펴지 말고 살짝 당겨 올린 상태에서 조금씩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양쪽 팔과 어깨에 힘이 비대칭인 상태에서 적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만 해도 어깨가 찢겨 나갈 만큼 힘이 들 겁니다. 힘이 좀 생겼다 싶을 때 끝까지 올라간 턱걸이 자세에서 또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차츰차츰 이동하는 범위를 늘려가 보세요. 동작을 할 때 몸통이 너무 노란하지 않게 하체와 복부에 힘을 어느 정도 주고 요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어깨뼈가 귀쪽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깨뼈가 위로 많이 올라가면은 힘줄을 늘려버리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연습하면 금방 될 텐데 이제 한쪽 팔을 끝까지 펴기까지는 충분히 기간을 두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동작을 만들어 내려고 하거나 또 너무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팔꿈치나 어깨에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 한번 하고 또 몇 번 쉬었다가 또 하고 기본 턱걸이보다 체중이 한쪽 팔에 많이 실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기본 턱걸이 할 때 어깨가 말리거나 올라가는 동작이 나오시는 분은 아직 아처 풀업과 타임라이터 동작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본 풀업 시에 어깨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늘려놓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동작을 만들어 내려고 용을 쓰다 보면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습하고 들이대십시오.